아, 진짜 아니네. 쟨 뭐 AI야 뭐야. 가게가 뭐 키스방도 아니고. 제 ABTV를 운영하고 계신 이제 하루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그때 매부쇼에서도 이런 말씀 하셨는데 딱 돈 많은 여자는 티가 난다던데. 네, 티가 나죠. 뭡니까? 그 특징이 뭡니까? 돈 많은 여자들은요 솔직히 액세서리도 다 걸칠 수 있어요. 네.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집에 안 간다는 말이에요? 아니, 아니고 특정한 시간대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네.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에르메스 가방 메고 똑같이 좋은 시계 차고 똑같은 네. 옷을 입어도 네. 몇 시 몇 분에 몇 시에 나와 했을 때 좀 여성들끼리 모임할 때요 그런 식으로 나눠요. 화요일 날 3시에 볼까 이런 식으로 애매한 시간에 봐요. 그래서 걸러내요. 그럼 가장 큰 수입이 되는 건 술을 많이 먹어주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일단 품이유지고요. 본격적인 건 이제 제가 여자를 만나서 플레이를 해야죠. 아. 저도 선수니까. 그러니까 그 플레이라는 게 우리가 그 공사 친다는 표현을 써도 되는 거예요? 두 분에게 네. 신뢰가 되는 건가요? 사실 요즘은요 네. 그 공사 친다는 표현보다 간택받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간택? 네, 간택받았다. 만약에 간택을 받아요 네. 두 분이 네. 그러면 어디까지 좀 베네핏이 있는 거예요? 베네핏 그냥 뭐 억단이 그냥 넘어가죠. 만약에 받기 시작하면. 네. 아 진짜요? 네. 집도 해주고 차도 해주고 다달이 생활비 아, 네. 생활비는 뭐 안 받더라도 어느 정도 목돈이 이제 남자는 거의 스타트가 시계예요. 시계 네. 이게 시계가 뭐냐면 약간 족쇄나 수갑이 이런 개념이 있어요. 아, 이걸 안 차고 다니는 선수도 있어요. 아 시계 받으려고? 네. 돈이 없다. 그러면 파테필립 같은 거 막 사주고 그럽니까? 파텍이나 오데마 이런 것도 나오죠. 네. 우리같이 평범한 여성들이 가서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은 맞아요. 뭡니까? 그거는 선수몫이에요. 선수를 잘 고르면은 실장을 좀 잘 만나고 나 이렇게 놀고 싶다 저렇게 놀고 싶다 막 얘기를 주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사실. 네. 무슨 주문을 할 수 있는데? 나는 막 노래도 많이 하고 싶고 얘가 좀 나 좀 만져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도 돼요? 누나 뭐가 돼? 예를 들어서 뭘 해? 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나 좀 만지라 그래. 알았어. 좀 많이 만져드려라. 어디까지가 선수들에게 그러니까 선을 넘지 않고 손님의 만족도를 채울 수 있는 그러니까, 정도의 그러니까 터치는 예를 들어서 맨투맨이에요. 둘이 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 남자 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약간 뭐 연애 유사 연애 정도까지 그런 느낌이 나오겠지만 진짜. 지저분하게는 당연히 놀면 안 되는 거고 소문나면은 저희는 업계가 좁기 때문에 바로 매장당해요. 아 그래요? 다 알거든요. 저희 나이 또래 선수들 누가 잘 됐는지 제가 여기다 시계 하나만 딱 봤잖아요. 네. 저기 가기까지 소문 다 나요 그 다음날. 그렇구나. 엄청 업계가 좁아요. 더 비싼 거? 난 막 더 비싼 차 사줘 막 이런 거. 그러면 얘기하죠. 그거 시계 돌려드리고 와 이렇게 얘기하죠. 아 그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시윤님 선택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그러면은 기간도 딱 정해요? 예를 들면 기간을 정하진 않아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제일 무서운 분들이 오바이트 하려고 하는 손님. 그게 뭐예요? 다시 갖고 와. 아 먹은 거 내놔라. 다시 갖고 와. 코로나도 있었고 중간에 손님층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요? 예전에 저만 일할 때만 하더라도 그 화룡에 관련 직업들 분들이 많이 오셨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일반 분들도 너무 많이 오시고 아 그래요? 정말 대중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 그냥 깔끔하게 놀다가 가는 거군요. 그냥 약간 정말로 그냥 애인들 컨트롤 좀 시켜야죠 프로들은. 그러니까 너 예를 들어서 뭐 병원 코디예요. 근데 이 친구가 버는 돈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럼 너는 한 달에 한 번만 와.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루님은? 네, 너 망가져 잘못하면.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무런 부질 없는 게 맞아. 밀어놓으면 딴 가게 가요. 주로 그러면은 이쪽 세계에서 일하면은 몇 살까지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나이가 들면은 네. 조금 이제 신체적으로 아무래도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일할 때가 있어요. 20살 때부터 60살 때까지 다 일할 때가 있어요. 각자의 포지션이 네. 있다. 네. 아니 일할 곳이 다 있어요. 호스트는. 아 그래요? 60살 할아버지 방도 따로 있고. 아 진짜요? 네. 네 진짜로. 할머니 방은 없잖아요. 할머니 방도 있죠. 아 진짜요? 그럼 그런 곳으로 갈수록 받는 비용이나 이런 거는 많이 떨어지죠. 아 떨어지겠지. 어느 정도 이제 아빠 방 때가 거의 마지막이에요. 아빠 방이 불꽃도 딱 태웠느냐 못 태웠느냐. 네. 넘어가면은 뭐 종로로 할아버지 방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 이 아빠 방의 나이로 따진다면 마지노선이 30대? 아빠 방은 마지노선이 50대 정도까지. 근데 일반 50대가 그런 50대들이 아니에요. 그치. 정말 관리 잘 되는 50대. 누가 봐도. 네, 멋있고 뭐 좀 매력 있고 이런 50대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할아버지 방은 몇십 대부터? 한 60대. 할아버지 방에 관심이 많네. 막내가 막 64. 이거 좀 타와라. 아 근데 정력 관리하기도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남다른 노하우나 뭐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이건 잘 터는데. 아, 저 같은 경우는 등산하고 러닝 많이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뭐 자주 하니까 발냄새만 맡아서 쓰죠 사실 그런 부분은.
봐봐, 뺀질뺀질 해가지고. 아주 그냥, 아이고, 죽겠네, 진짜. 말은 이렇게 엄청 아주 그냥 청산이. 커피씨 검색하시면 아, 연간 검색을 하루 뜹니다. 아, 진짜 미치겠다. 아, 그러니까 저런 남자들이 진짜 너무 꼴뱅신데 매력있거든. 근데 오빠로 지내기는 너무 좋지. 친한 오빠로 지내기에. 근데 우리가 싫겠지. 친한 오빠로 지내기에는. 아. 나이대를 선호하는 그런 정말 그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젊은 남자인데 나는 50대, 60대 여성을 선호한다. 아,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그 손님 층에 맞춰서 좀 다니시다 보면 네. 처음에는 그 젊은 친구도 너무 이쁘고 잘생겼잖아요. 네. 가다가 약간 나랑 좀 이제 괴리감이 좀 드는 구간이 온단 말이에요. 네. 다니다 보면 만나고 이런 건 다 좋은데 뭐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점점 나이층이 높아져요. 손님들도. 그러다가 나랑 맞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약간 놀면서 그냥 즐기러 가는 공간이라면 네. 저희 쪽까지 놀으면 진짜 만나러 오는 공간이에요. 하나 내가 만나야겠다. 좀 친구를 만나든지 우와. 애인으로 삼든지 내가 좀 돈을 좀 쓰더라도 내 사람으로 좀 두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쪽의 액수가 좀 다른 것 뿐이에요. 하루는 얼마입니까? 저는 리미티드가 없어요. 아 리미티드? 무섭다 나 저 사람. 너무 꼴뱅이신지. 아니 그러니까 최소 얼마 이상이냐고. 저는 가게에서도 묶이지 않아요. 예, 묶여달라고 해서 묶이지 않습니다. 뭔데 네가? 화려한 잠자리에서의 기술이나 이런 것도 좀 서로 공유를 하고 그럽니까?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한동 혀준이라고 혀로 집 내기잖아. 야, 쟤 내보내. 안 되겠다. 마트에 가자. 아니, 등산 왜 다니냐. 혀 운동만 하면 되지. 네, 혀준이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혀준. 입으로 젖히는 스타일. 본 게임은 안 되나 보자. 그러니까, 본 게임이 안 되니까. 제가 왜 같이 가도 없겠습니까? 본 게임이 되니까 여자들이 못 뺏는 거예요. 어디도 가지 말라고. 그 기술 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여성분들이 많이 보지 않나요? 아니, 남성분들도 많이 보세요. 예. 일단 삭가시를 잘해야 되는데. 삭가시가 뭐야? 너도 모르잖아. 알아? 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혀로 네, 빨아들이는 거. 아 싫다고. 아 그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아니요, 오랫동안 하기 힘들... 상승할까 봐. 제가 너무 커서. 나 딱 벗는 순간 너 혹시 혼혈이니? 유학 다녀오셨어요? 네, 유학 다녀왔죠.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전 진짜 유학을 갔다 왔어요. 어디요? 대학교를 상해서 다녔어요. 아, 진짜요? 아, 그래요? 아, 그 유학이 아니라? 진짜 찔끔찔끔 할 건 다 했네. 언니 정말로 그냥 한 곳에서만 있었어요. 네, 그 장안동 아빠방이라는 시장에서만 10년을 있다가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네. 저는 이제 가라오케로 넘어온 케이스로 가주셨어요. 그러면 그런 내가 손님으로 만났지만 속궁합이 너무 잘 맞는다. 이러면 막 본인도 못 헤어나오지 않습니까? 아니요. 진짜 아니에요. 쟨 뭐 AI야 뭐야? 네, 아니요. 저는 다 입금되면 AI. 다 이상형이 됩니다. 아, 진짜? 네. 저는 소문이 여자를 하도 안 만나니까 게이 네. 소문도 돌고요. 네. 정말 안 만났거든요. 왜냐면 만나서 구설을 일으키는 게 싫었어요. 이 JBTV에. 네. 쟤 저러고 다닌대더라. 네. 이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리미티드 이거 장난이고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든 말이 나오는 게 싫어서 여자를 안 만나는 케이스라 봐주시면 돼요. 네. 근데 욕구가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자유행위 해야죠. 만약에 이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했을 때 가장 좀 꺼려진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섹스는 괜찮지만 키스는 정말 좀 사랑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여성분들께 딱 키갈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건 키가? 키스 갈겨버린다고. 갑자기? 오빠 키갈하러 가도 돼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진짜요? 네. 그럼 갑자기 오자마자 키스합니까?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요? 그러면 우와. 왜 그러냐고 하는 경우도 있죠. 왜냐면 이게 트로피 증후군이라고 해서 약간 조금 이름 있는 선수들 막 건드려보고 다니는 분들도 있거든요. 키스 같은 건 저는 아예 안 하는 입을 딱 다물면 되잖아요. 다물고 있죠. 근데 입금이 입금이 막 됐어. 좀 이제 벌어지고 가게가 뭐 키스방도 아니고 막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탑 호스트들의 특징이 있습니까? 왜냐면 연예인들과 교제도 많이 하고 막 결혼도 하고 맞아 막. 맞아 맞아. 근데 그거는 특징이 아니고요. 네. 어떤 여성분이 붙느냐에 따라서 탑이 돼요. 아, 그 여성분의 네. 어떤 재력이나 이런 거에 네. 따라서요? 누가 내 여자가, 어떤 여자가 내 여자로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죠. 아까 네. 말씀하셨던 친구 있잖아요. 네. 정말 키 170에 120kg예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회장님이 와서 네가 1등 한번 해봐. 그럼 그 친구 1등인 거예요. 여성분이 주체가 된다고 봐주시면 돼요. 오늘은 내가 딱 100만 원만 쓰고 싶어. 그러면 그 100만 원 안에서 맞춰야죠. 저희가 이제 맞춰야죠. 아, 그래요? 네. 진짜 그러면 그러면 술은 많이 못 나갈 건데 괜찮아 하고 나서 시간 그 대신 네가 20 시간
시간만 놀, 한 두세 시간만 못 놀겠다. 괜찮겠어? 이렇게 시간을 좀 줄여서 병, 네. 선수들에게 맞추거나 네. 저희가 할 역할들은 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도대체 이 이쁜 친구가 여기까지 와서 봐봐, 이 비싼 술을 먹는 이유가 뭔지, 빠진다. 사연이 뭔지, 내가 해야 될 건 무엇인지, 이런 게 메커니즘이지, 이거를 내가 이 여자가 왔으니까 뭐 사이즈를 재고 얼마를 해야겠다. 이거 너무나 옛날. 옛날에 그랬죠, 약간? 옛날에는 막 그랬죠. 야, 저 여자 돈 많은 것 같으니까 뭐 술 한번 먹어봐봐. 막 술병으로도 간도 보고, 막 뭐 사달라고 그러도 찔러도 보고 이랬는데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요즘은 그렇지 네. 않다. 그런 가게들은 어쩔 수 없이 낙후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결과적으로 저를 한 번씩 다 찍거든요, 손님들이. 네. 한 번은. 야. 안 넘긴다면. 아니, 그래도 서버는 볼 수 있잖아. 옆에 앉아서 술을 마시니까. 나 진짜 한번 먹어보고 싶다, 쟤랑. 어디. 나도 궁금하다. 엄청 궁금하지? 나 기다리고 있을게요.